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 7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버진 갤럭틱입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연방 항공청이 버진 갤럭틱의 항로 이탈 조사를 모두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금지했던 우주선 비행을 허가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하락장 속에서도 버진 갤럭틱은 무려 12% 넘게 상승하면서 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인데요.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 애틀랜틱 에쿼티 측에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국 매출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완전히 진입을 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인건비 상승으로 주가가 좀 더딜 수 있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6% 넘게 빠졌고요. 스타벅스는 110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베스 앤 비욘드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EPS가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EPS를 52센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이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4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CEO는 직접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공급망 이슈로 매출이 크게 타격을 받았고 인플레이션 비용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주가가 무려 22%가 넘게 빠졌고요. 주가는 17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대표 업체인 카맥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매출은 좋았습니다만은 EPS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을 약 6%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보다도 낮은 5%로 집계가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 주가가 12% 넘게 빠지면서 12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제조기업인 로즈타운입니다. 공장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조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약 2년 전에 이 GM으로부터 사들인 공장을 폭스컨에 이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8% 넘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7.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장중한 때는 9달러 선까지 근접하면서 8.9달러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게임 업체인 일렉트로닉 아츠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 지포스에 일렉트로닉 아츠의 게임을 추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두 기업의 주가가 모두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요. 20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일렉트로닉 아츠는 3% 넘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142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